우리 친구들 GS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네. 시작. 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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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GS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한 지훈이 하나부터 시작.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훈이?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어로 해볼까요? 시작. 오, Lord Jesus. 오, Lord Jesus. 오, Thank you, Lord. 자, 마태복음이에요. 한 절씩 동화 한 절 읽읍시다. 아빠, 엄마, 하나. 이렇게 지훈이 잘 들어. 지훈이 엄마랑 같이. 같이.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유다가 다말에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고 베리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아멘. 람이 아비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아멘. 자, 하나 6절. 6절. 시작. 할머니. 아,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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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6절. 시작. 2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야에 있었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우리 8절. 8절.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아멘. 여기 이제 9절. 이게 나야? 응, 하나. 우시아가 요담을 낳고 요담이 이아스를 낳고 이아스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를 낳고.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고. 12절. 바빌론에 끌려갈 때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아멘. 네. 이제 12절. 하나. 12절 하나.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2절 했어? 응. 12절. 어. 스룹바벨이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이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 아소르를 낳고. 우리 지훈이 엄마가 옆에 아소르가 사독을 낳고
사독이 아킴을 낳고 아킴이 엘리웃을 낳고. 아, 네. 15절. 엘리웃이 아빠펜 여기 있는데? 아르아살이 낳고 아르아살이 나단이 낳고 나단이 야곱을 낳고. 아, 네. 야곱 알지? 닦음이 아닌데? 여보세요? 왜 누구 낳고 누가 뭐 낳고 이거만 그렇지. 처음에는 이 계보를 얘기해 주는 거야. 마태복음 계속 낳고 낳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나와요. 준아 언니랑 바꾸지 않았는데. 나 갖고 있어. 아빠 저 하나 또 있어. 줄게. 16절.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같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멘. 엄마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지훈아 무지개 한 번만 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와, 동그라미를. 아, 잠깐만. 하나 줄, 주연이도 하나 줄게. 여기 있어. 아,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걸로. 아, 잠깐만, 내 펜 없지? 여기 있어. 그럼 이건 안 맞아. 네. 자, 주연이 거. 생연필. 아빠도 생연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네요. 근데 내가 다 깔끔해. 내 것도 깔끔해. 아니야, 똑같아. 자, 16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다가 예수님 그림 그릴게. 아, 이거 다 읽고 다 읽고. 지금 넘어가야지. 17절 넘어가야지. 17절. 시작. 우리 다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세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벨론에 끌려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네. 하나 18절. 또 우리 아빠랑 엄마 읽을 때도 하나가 똑같이 그거 따라 같이 읽는 거야.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왜 그때 같이 안 읽어? 근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같이 다 읽는 것도 목 아프잖아. 목 아프고 힘들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 읽을 때는 그거를 같이 눈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준이 아빠 있잖아.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어도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렇지. 다른 사람 읽을 때는 그걸 말은 안 해도 눈으로 이렇게 같이 읽는 거야. 마음. 아빠 근데 있잖아. 글자는 뭐였어?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지. 엄마랑 같이 하는 거지. 그렇지. 보면서 따라가고 이제 하나 차례가 오면 그거를 이제 말을 말로 읽고 다른 사람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또 마음으로 읽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8절 하나예요. 시작.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뭐야 아빠? 잉태? 임신하는 거. 임신하는 거. 네, 이렇게 딱 엄마.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아멘. 네. 아, 네. 자,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엄마 근데 좀만 천천히 해. 이거 다 동그라미였는데. 다 동그라미 안 해도 돼. 어, 이거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중요한 것만 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다. 그래서 안 쳐줘도 사실 이렇게 짚어가면서 따라가기 위한 용도로 써도 돼 지금. 나중에는 이제 색칠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 동그라미. 그렇지, 그렇지.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의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준이 엄마랑.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지. 아들이
나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신원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신 것이다. 아멘.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구나. 아빠 오늘 여기까지. 한 줄 남았어요 이제. 한 줄. 아빠 마지막 읽을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아멘. 아, 네. 우리 장 다 읽었어요. 와, 나태복 괜찮아. 우리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아까 막 질문도 하고 그랬잖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처음에 계복. 계복아 인정 물어봤고. 아니, 나는 그 다음에. 또. 잉태? 잉태도 물어봤고. 또 뭐 있었더라? 또 뭐 있었지. 그리고 누가 태어났습니다. 했죠. 14절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빠 이제 꾸밀게. 자, 아멘. 지훈이는 질문. 지훈이 그린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어, 박혜지 씨가. 남편은 요새, 아내 이름은 마리아. 아들이 낳는데 이름 뭘까요? 예수. 딩동댕. 지금 자식 때마다 성경책. 맨 앞에 동그라미 줘. 자기가 한 만큼 하는 거 어때? 알았어. 한 개 해. 너가 하는 게 있어. 여기 이렇게 다 표해야지. 그래 그래. 아니 너 해. 해가지고 체크 한 개 해. 자 그럼 퀴즈. 예수라는 뜻,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성령? 지훈이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어, 그 뜻이 있잖아. 엄마 이거 퀴즈 다 맞추면 선물 사줘야 돼. 어, 알았어. 100개 맞추면. 100개 너무 많나? 100개 맞추. 50개. 50개. 금? 금? 어, 금? 금 귀하잖아, 맞죠? 귀한 거야, 귀한. 둘 다 못 맞춰서 제가 다 정답을 말해줄게요. 여호와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엄마 이러면은 엄마가 딱 도와주지. 아빠 이러면 아빠가 딱 도와주지. 그러면서 슬프고 힘들 때 어 주 예수님 이러면은 예수님 구원자잖아. 구원 그 어려움에서 딱 끄집어내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돼? 너가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겨. 꿈이었어. 네,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 예수님을 네.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자, 주성 먹고 기도합시다. 또? 어,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님. 아멘. 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 네.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아, 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어,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 어, 주 예수님 액세서리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후키쉬가 잘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그거 선물 살 때 선물 잘 고르게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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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아, 선물로 엄마가 강아지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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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 예수님께서 하나와서 지훈이네 자녀매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자, 오늘 말씀 읽기 시간 끝.